네, 신나는 월요일 박근호 매니저의 굿초이스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MBN 골드 박근호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또 신나는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네. 시장도 빨간불을 잘 켜뒀어요. 월요일날, 원래 제가 계속 월요일날 출연했었었는데, 네. 한 10번 출연하면 9번은 월요일날 폭락을 했었거든요. 아, 월요병이 좀 나왔던 근데 상황인가요? 출연한 다음 날은 또 주가가 다 괜찮았어요. 네. 근데 오늘 월요일날 주가가 좋아서, 뭐 굉장히 좀 방송국 오는 발걸음이 굉장히 좀 가벼웠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굿초이스 내용을 풍부하게 할수 있을까 고민을 네. 하고 있는데, 그래서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오늘장 굿섹터와 새드섹터 네. 짚어봤는데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굿섹터는 증권주, 그리고 새드섹터로 정유주 꼽아주셨습니다. 정유주 오늘 좋았는데, 일단 짚어보도록 하고, 증권주, 오늘 뭐 금융, 은행, 그렇죠. 증권 할것 없이 다 좋았습니다. 금융업종이 오늘 시장의 어떤 뭐 주도주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중에서 사실 오늘 아까도 방금 이제 뭐 브리핑 하셨듯이 네. 소형 은행주들이 지방은행들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근데 왜 증권주냐? 우리가 보통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실 때뭐 이렇게 기억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시장이 좋아지면 증권주가 간다. 뭐 이런 생각들 사실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금리와 관련돼서 한번 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은행주보다 더 좋을 가능성이 있어서 증권주를 한번 좀 선택을 해봤고요. 네. 일단 시장의 지금 현재 분위기는 뭐 바닥을 잡고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이제 바닥을 잡았으니까 내가 지금 현재 손실 나 있는 종목들 추가로 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물타기를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느낌을 주고는 있습니다. 사실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다시 어떤 증권업계 전반적인 거래량이 활발해지면서 브로커리지 수입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증권주 금리랑 한번 좀 엮어봤어요. 우리 앵커께서 혹시 주식 투자 뭐 당연하시죠? 네, 당연하죠. 혹시 신용 미수 써본 적 있으세요? 없죠. 없으시죠? 안 되죠, 안 되죠. 그렇죠. 뭐 그게 나쁘다 좋다라는 건 개인적인 차이긴 한데 네.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2.25%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뭐 신용이나 뭐 미수나 이렇게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우리가 보통 레버리지 투자를 할 네. 때막한 150일 정도의 기준에서 신용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금리가 거의 뭐 9%, 8% 정도 그렇죠. 수준이거든요. 근데 물론 뭐 증권사들도 갖고 있는 돈으로 이 신용 자금을 빌려주기도 하지만 은행에서 빌려와서 이제 우리 투자자들한테 어떤 레버리지 투자를 할수 있게 자금을 빌려주는데 그 차가 일반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의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지금 월등히 커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 우리가 그런 것들이 올라가는 데는 불만이지만 증권사들은 이런 어떤 신용이나 미수 매매로 인한 이제 금리 수혜를 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앞으로 은행주 최근에 뭐 분위기가 금리 올라가는 거 대비해서는 주가가 말도 안 되게 안못 올라가고 있지만 증권주는 일단 뭐 시장도 약간은 뭐 느낌상 센티멘탈상 바닥을 잡은 듯한 느낌이고 일단 금리 인상의 수혜가 은행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좀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굿섹터로 증권주를 한번 좀 골라봤습니다. 네, 증권주 골라주셨는데, 그런데 여쭤볼 게, 네. 일단 외국인이 조금 금융주를 팔고 있고, 네. 또 규제 리스크도 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규제가 뭐 어떤 규제를 뭐예아뭐 굉장히 규제는 많이 있잖아요. 대출 금리 인하라든지, 그쵸, 뭐 네. 금리 정보 공시 제도 등등. 이제 뭐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저는 답은 항상 시장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시장에서 좋다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면 사실 그런 것들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고요. 어떤 종목이든지 좋은 재료, 나쁜 재료가 있는데 시장에서 지금 포커스를 어떤 쪽에다 무게감을 실어주느냐, 그게 더 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이슈가 있던지 지금 시장의 포커스에 좀 네. 따라가는 게 좋을 그리고 것 같다. 외국인들 매도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뭐, 매도를 안 하는 업종은 사실 실질적으로는 뭐 그렇죠. 딱히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박근호 매니저의 굿섹터는 증권주 알아봤습니다. 앞으로의 또 반등을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새드섹터입니다. 정유주를 짚어주셨는데,
정유주들 뭐 오늘은 유가 상승에 정유사들이 상승했는데 네. 유가가 뭐 100달러가 붕괴가 되면서 네. 좀 최근에 한 달 정도 다시 하락을 했죠. 세드 섹터로 꼽으신 거면 네. 오늘의 상승은 좀 반짝 상승이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사실 오늘 뭐 안 오른 업종이 없습니다. 안 오른 업종이 없고 사실 오늘 같은 날은 원래는 주식을 사는 날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종목 자체, 업종 자체가 가진 모멘텀이나 어떤 그런 포재성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시장에 묻어서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좀 관망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식 시장에서 가장 그 위험한 단어가 네. 무엇이냐면 사실 피크아웃이거든요. 피크아웃, 우리가 피크아웃이라는 단어로 정말 1년 넘게 떨어지고 있는 종목군들을 제가 한번 짚어보면 네. 뭐 네이버, 카카오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퍼가 2까지 갔던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뭐 1년 넘게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유주들 같은 경우도 사실 유가 상승을 우리가 정유주 주가에 한번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면 네. 사실 유가는 1년 이상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최근에 좀 약간 꺾였지만 지금 우리나라 정유 3사의 엄청난 정제 마진을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본다라고 하면 이 주가가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인데 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유가가 다시 올라가면 정유주가 다시 올라갈 것이냐. 물론 반등을 줄 수는 있지만 저는 분명히 시장에서 이 정제 마진이나 유가와 관련돼서 어떤 피크아웃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2분기, 3분기 동안에 올렸던 어떤 정유주들의 뭐 영업이익이 내년 초까지 연결되는 것은 사실상 조금 뭐 더 좋아지긴 힘들다. 유지만 해도 굉장히 잘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뭐 화학 업체들, 뭐 정유주들이 그냥 뭐 우리가 흔히 뭐 그 주유소에다 기름 파는 기업이 아니니까 뭐 NCC까지 대부분 다 포함을 하고 있어서 화학 업체들은 뭐 지금 많이 빠진 가격에서 더 빠진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이 반등을 줬을 때 같이 올라가주는 주식이 좋은 거지. 시장이 반등을 줬을 때 못 올라가면 그냥 뭐 안정됐다라는 표현을 쓸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주가가 많이 빠졌고 뭐 영업이익이나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주가 굉장히 싸지만 시장 반등 시에 저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좀 복합적으로 분석해서 판단했을 때 정유주들, 화학주들은 조금 시장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싸긴 한데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유주들은 유가가 조금 꺾이면서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를 경계해야 된다라고 짚어드렸습니다. 이렇게 박근호 매니저의 굿섹터, 증권주, 세드섹터는 정유주로 들여다봤고요. 이제 더 자세하게 또 종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리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 아무래도 지난주에 가장 주목받았던 종목이죠. 네. A스토리. 네. A스토리 타이밍 정말 잘 잡으셨습니다. 2주 전에 가져오셨는데. 제가 체크를 봤는데 네. 지난주 기준으로 아마 우리나라의 뭐 전 증권 방송 통틀어서 네. 딱 한 종목에서 수익을 냈을 때 가장 제일 높은 수익률이 아니었나. 그걸 또 저희 매일경제에서 또 추천을 해드렸다는 게 축하드립니다. 굉장히 큰 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84% 제 네. 눈으로 의심했습니다. 리뷰를 해드리면 지금은 뭐 갖고 있는 분들이 수익률을 조금 깎아먹대로 내가 조금 더 버텨보겠다. 지금 제가 봤을 땐 고점은 다 온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갖고 가는 구간이지 뭐 지금 뭐 우영우가 뭐 어떻게 될 건 시청률이 더 올라가고 이건 지금 상관이 없고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분들이 수익률을 많이 나와 계신 분들이 수익률을 조금 깎아먹더라도 내가 조금 더 높게 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갖고 가는 구간이지 신규로 매수하는 구간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A스토리 84%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음 공략주는요. 이어서 바로 지난주 공략주였죠. 삼양패키징. 네. 공략한 이후에 10%가 넘는 수익. 이것도 축하드려요. 지난주에 사실 시장이 오른 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오른 건 별로 없고 안 떨어졌다의 느낌이지 오른 건 별로 없는데 일단 뭐 어떤 차트나 어떤 테마나 이슈로 우리가 이제 저는 이런 종목을 고르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업황을 보고 골랐는데 지금 사면 패키징이 10% 수익 그거 뭐 하루에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뭐 그럴 수도 있죠. 요즘 시장이 워낙 안 좋아서요.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종목을 왜 사야 되고 올라갈 이유를 타당성을 이제 여러 가지 자료로 제시를 지난주에 좀 약간 설명을 제가 좀 미비하게 드리긴 했는데 이 종목은 뭐 제가 여러모로 판단을 했을 때 안 네. 갖고 계신 분들은 물론 아직도 거래량이 많진 않으니까 조금씩 모아 나간다는 개념으로 뭐 충분히 지금
포트폴리오에 넣어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박근호 매니저님의 굿초이스가 돋보였던 공략주 리뷰 들어봤고요.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을 굿초이스 하셨을까요? 오늘의 공략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자 공략주는 YG1 되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자회사 같은 이름인데 네. 그거는 아니겠죠? 네. YG1에서 HTS에 YG1, YG1 치면 잘 안 나옵니다. 네. 중간에 이제 이게 바가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어떤 기업인지 사실 이렇게 뭐 딱히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워낙에 유명한 기업이고 우리가 공작기계 끝에 뭐 드릴 같이 이제 그 교체를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만드는 전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엔드밀 부분은 이제 뭐 전 세계 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지금 뭐 4차 산업 아니면 뭐 스마트 뭐 메타버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시절에 굉장히 좀 고리타분한 업종이에요. 하지만 이 YG1이 어떠한 산업들의 전방 산업으로 두고 있는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새로운 시각으로 좀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YG1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우리가 뭐 드릴로 뚫고 뭔가 갈아내고 이런 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뭐 IT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공작 기계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자동차, 선박 뭐 항공 여기까지 이 전방 산업이 굉장히 저변이 넓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 YG1 같은 경우는 작년에 나온 실적만 보더라도 굉장히 재작년 대비해서 크게 턴어라운드한 걸 좀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종목을 갖고 계실 때 물건을 만드는 기업이면 네. 아, 이 기업이 이 물건을 수출을 얼마만큼 하고 어떤 수입을 얼마만큼 하는 건지 우리 코프라라는 이제 대학무역진흥공사 사이트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전에 먼저 YG1의 실적 추이를 보면 파란색 바가 매출입니다. 파란색 바가 매출이고 그다음에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이 있는데 뭐 영업이익, 순이익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데 뭐 한 두 달 전 기준 그래프기 때문에 흰색이 이제 시가총액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보통 가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매출도 지금 제가 딱 봤을 때 8분기 이상 올라가고 있고 영업이익도 계속 이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만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럼 다시 올라가려면 실적이 더 좋아져야 될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코프라에서 네. 오늘 발췌를 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쪽 일단 80%에 가까운 물건을 수출을 하기 때문에 고환율 구간에서 이 기업의 실적이 굉장히 나쁠 수는 없고요. 최근에 이제 절삭공구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서 굉장히 큰 어떤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국 쪽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 유럽, 미국 다음에 네 번째, 대만, 일본, 미국 네 번째로 우리나라가 중국의 절삭공구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인데 이 엔드밀 같은 경우에는 뭐 YG1이 전 세계 탑이기 때문에 뭐 라이벌이 뭐 크게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라이벌은 샌드빅이나 뭐 스웨덴 이런 기업들이 있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큰 라이벌 기업은 없는 거죠. 자 일단 정리를 좀 해보면 중국 쪽에서 절삭공구의 수요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다. YG1은 절삭공구의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다. 글로벌적으로도 원탑, 투탑 기업이다. 그다음에 80%의 제품들을 수출하기 때문에 고환율 구간에서 굉장히 유리한 어떤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뭐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제일 중요한 게 가격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6% 네. 넘게 올랐습니다. 네. 어떻게 전략 세워볼까요? 일단 목표가는 제가 이제 9,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는데 사실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은 게 9,000원이고 9,000원을 가면 사실 주가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네. 9,000원 구간이 우리가 보통 6월달, 5월달에 폭락했던 구간이거든요. 9,000원까지 올라가면 YG1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느낌이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좀 목표가는 높게 잡으셔도 될 것 같지만 일단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뭐 일단 9,000원 정도 타겟 프라이스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매 가격은 일단 뭐 차트에서 딱 보이긴 합니다. 6,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하지만 손절매 가격 밑으로 빠지면 이 기업을 공부를 하면은 뭐 손절매 가격이 아니라 원래는 추가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방송이니까 네. 손절매 가격은 제시를 해드리기 위해서 6,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굿초이스 종목은 YG1으로 알아봤습니다. 목표가 9,000원과 손절가 6,000원.
한번 제시해드렸고요. 이어서 저희가 댓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우리 도깨비 방망이님께서 박근호 매니저님은 은근 조용하게 수익률 좋으시던데 라고 하셨는데 은근 정도가 아니라 네. 84%면 조용한 강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뭐 시장의 어떤 상황도 있고 사실 네. 뭐 전문가가 어떤 종목을 추천하더라도 다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뭔가 올라갔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뭐 자랑을 하거나 어떤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요? 퍼포먼스를 뭐 내고 싶지는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뭐 올라간 게 당연하다. 그리고 뭐 좋아할 필요도 없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코너 이름을 굿 초이스가 아니라 좀 스트롱 초이스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네. 골프에서도 스트롱 그립을 좋아합니다. 아 네. 골프 치시나 봐요. 네 그냥 조금.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박근호의 굿 초이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또 고인스탑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제일 많이 검색됐던 인기 검색 상위 10종목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역시나 반도체 투톱 올라와 있고요. 제약 바이오주는 세 종목 있습니다. 2위에 일동제약, 코로나 치료제 이슈가 나왔죠. 지난주부터 두 자릿수 급등 이어가고 있고요. 3위에 박셀바이오 앞서서 말씀드렸죠. 상한가 기록을 했고 6위에 세종 메디칼 역시나 장중에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0위에 알서포트 재택근무 관련주죠. 오늘 일본에서 코로나 확진자 최다 기록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장 6% 상승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이렇게가 오늘의 인기 검색 종목들이었고요. 이 중에 짚어볼 첫 번째 종목은요. 네, 오늘은 삼성전자 짚어보겠습니다. 6만전자 탈환을 또 잘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 매수세가 좀 좋았어요. 네. 대형주 중심의 종목들 더 끌고 가줄 수 있을지 삼성전자 반등이 찐 반등일까요? 내일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고의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가 보통 상승하는 종목군들도 올라가다가 좀 러프한 조정을 주고 계속 올라가듯이 하락하는 종목군들도 떨어지다가 약한 반등을 주고 더 떨어지죠. 그래서 하락하는 종목군들이 좀 약한 반등을 주면 더 위험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인데 네. 삼성전자 지난주 금요일 그다음에 오늘 월요일의 흐름은 조금 기존에 보지 못했던 흐름들이 연출이 됐다라고 해서 사실 네.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 왜 올랐을까요? 저는 일단 시장에서 뭐 TSMC의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아니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반등을 줬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랐다. 사실 이거는 일단 삼성전자 자체를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TSMC 실적이 뭐 나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TSMC도 고가권에서 삼성전자만큼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엄청 급등을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좀 오르겠구나 했던 날도 사실 빠진 구간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는 지금 실적도 중요한 구간이 아니고요. 어떤 뭐 시장의 분위기도 사실 그렇게 뭐 중요하죠. 중요하긴 한데 가장 중요한 시장의 분위기는 어차피 환율이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 환율은 뭐 1300원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환율의 이제 방향성이 중요하거든요. 환율이 1,400원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있는 1,350원과 1,300원에서 1,350원을 올라가는 똑같은 1,300원이지만 그 분위기는 완벽히 다르거든요. 이제 앞서서 어떤 그 석유화학 업종에서 정유주 쪽에서 말씀드렸던 피크아웃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꺼내야 될 것 같은데 반도체 피크아웃에 베팅을 하시나요? 네, 환율 입장에서는 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이제 더 이상 상방으로 크게 가기는 힘들다라는 느낌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좀 만지작거리는 카드가 뭐냐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좀 금지를 해야 되겠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공매도 1위가 이제 주식 수로 계산을 했을 때 대한전선이 우리나라에서 공매도 1위였었고요. 네. 거래소 코스닥 통틀어서 오늘 확인을 해보면 삼성전자가 공매도 1위를 올라와 있습니다. 양시장 통틀어서 거래 대금이 아니라 주식 수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예전에 코로나 때 한시적으로 그 공매도 금지가 됐을 때 가장 많이 눈에 띄게 올라갔던 게 공매도에 타겟이 됐던 종목들이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셀트리온이 그랬었고, 자 삼성전자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뭐 사실 뭐 반도체 업황이 좋은 뉘앙스가 나오는 시절은 절대 아닙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안 좋을 거다. 물론 반도체 업황이라는 것은
뭐 날씨처럼 굉장히 많이 바뀌는 거긴 하지만 자 그럼 종합을 해 보면 뭐 외국인들 매수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네. 공매도도 양시장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완전히 추세를 틀었냐? 그 언제 결정이 됐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현재 기준금리가 2.25란 말이죠. 미국은 네. 1.75고 그러면은 일단 뭐 베이비, 뭐 빅, 자이언트, 그다음에 뭐 울트라 이렇게 스텝이 좀 있긴 한데. 미국이 이제 0.5를 올리면 7월 말에 27일, 8일 정도 되겠죠. 0.5 올리면 같아지는 거고 0.75 올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금리 역전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 환율적인 측면에서 환율은 뭐 다른 거 없거든요. 딱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달러가 나가는 거 들어오는 거 어떤 게 더 맞느냐.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 장사를 잘해서 달러를 많이 벌어오면 환율이 안정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외국인들이 장중에 매도를 많이 하면 환율은 올라가는 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항상 걱정하는 금리 역전이 나온다라고 하면 환율은 다시 한번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1,300원 위지만 지금 현재 더 이상 크게 좀 올라가기 힘들다라는 느낌을 시장이 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최근에 매수에 좀 많이 가담을 한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공매도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네. 일단 환율 안정이 최우선이다. 실적은 두 번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엇갈리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 지금 좀 앞으로 환율에 대한 이슈도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내일장 고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알아볼 두 번째 종목도 오픈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알아볼 종목은 네이버 되겠습니다. 오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뭐 새로운 이슈는 없었고 달라진 거는 외국인의 강한 매수가 들어왔다는 정도인 것 같은데요. 네. 내일장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일단 뭐 오늘 종목은 다 올 고를 드렸습니다. 네이버 역시 고를 드리도록 하고 네. 외국인들 판 거 생각하면 사실 뭐 매수한 금액은 사실 굉장히 좀 미미하죠. 우리가 뭐 네이버, 카카오 뭐 굉장히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 그다음에 네. 우리나라 그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갖고 계시고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신 종목인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 종목이 떨어지고 혹은 계속 횡보하고 안 올라갈 때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니라 이게 왜 올라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자 네이버, 카카오 뭐 거의 1년 동안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굉장히 뭐 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예전에 성장주라는 타이틀은 이제 좀 벗어나야 되겠죠. 성장주에서 이제 가치주로 변모해가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이버에서 가장 성장을 뭐 분야가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쇼핑과 관련된 커머스 분야가 사실 지금 가장 많이 성장을 하고 있지만 그거보다 매출은 굉장히 좀 미미하지만 이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금 가장 많이 성장에 힘을 쓰고 있는 분야가 바로 웹툰이거든요. 근데 웹툰 그거 뭐 애들이나 보는 만화지 뭐 그거에서 뭐 돈 얼마나 벌겠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은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웹툰이죠. 저도 이 일주일을 못 기다려갖고 네이버에 매주에 1,000원씩 이걸 돈을 내면서 다음화를 보거든요. 네. 이게 코묻은 돈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진짜 엄청난 겁니다. 일본의 어떤 만화가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이 네이버와 카카오의 웹툰 시장에 진입을 안 하는 건 정말 미친 짓이다. 오.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고 있다는 뜻이죠. 네. 작가분들이. 근데 일단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웹툰 시장 아직 미국 뭐 일본은 이제 카카오의 어떤 그 피코마가 그 이제 점령을 했고 피코마 시가총액 거의 7조 8조 원으로 지금 추정을 해주고 있죠.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이나 뭐 유럽, 일본이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성장 초기이기 때문에 일단 뭐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교를 하면 사실 네이버가 훨씬 더 쌉니다. 어떤 뭐 실적적인 측면이나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가 예전처럼 카카오와 네이버를 안 갖고 있으면 바보가 되는 듯한 느낌이 와야지 네이버 카카오 올라갈 텐데 지금은 아직 그런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상승은 물론 뭐 거의 전 종목이 다 오른 시장이기 네. 때문에 네이버와 카카오도 뭐 다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아직은 좀 바닥을 잡았다라고 보기에는 좀 약간 퀘스천마크를 붙여보고요. 수급적으로도 아직 매도가 좀 뭔가 좀 잦아드는 느낌은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버행 이슈가 아직 뭐 오버행 물량은 크진 않지만 뭐 안 팔아도 우리가 아무리 나쁜 주식이라도 사야지 올라가는데 네이버 카카오 쪽으로 큰 뭐 대량의 순매수가 들어오기에는 어떤 뭐 금리라든가 이런적인 측면에서 좀
보수적으로 좀 시각을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의견은 고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은 일단 고의견이신 거죠. 네네. 네. 아직까지 저점인지는 테스트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이버 앞으로의 지수 향방은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일단 내일장은 고의견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세 번째 종목도 오픈해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알아볼 종목은 오늘장 22% 상승 마감한 제주은행 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뭐 증권주, 금융주 짚어봤죠. 네. 굿섹터였는데 그러면 제주은행도 내일장 고일까요? 자, 일단 뭐 테마가 붙었기 때문에 고의견 좀 드리도록 하는데 네. 개인적으로 이 금리 인상 테마가 은행주에 얼마만큼 어떤 주가 흐름을 견인을 할 것이냐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라고 하면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사실 지금 뭐 제주은행 같은 경우 지난주 금요일 날도 좀 약간 변동성이 크긴 했는데 오늘 네.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오르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약간 우스운 거죠. 실질적으로는 계속 은행주들은 뭐 이렇게 단기 테마보다도 금리 인상 때문에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가는 느낌을 줘야 되는데 뭐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니었고 이렇게 테마성으로 움직이면은 사실 이렇게 시세가 오래 못 가거든요. 물론 뭐 안 올라간다는 건 아니고 이제 거래량도 엄청나기 때문에 제주은행도 올라갈 텐데 이런 거죠. 이제 뭐 금리를 올렸는데 은행주들이 갑자기 뭐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왜 움직이냐면 앞으로 금리를 더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역전. 만약에 미국이 0.75 올리면 금리가 역전이 되죠. 0.5를 올려가면 금리가 똑같아지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환율적인 측면에서 금리가 역전이 되면 굉장히 불안한 환율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미국이 올린 것보다는 금리를 더 높게 줘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은행주들이나 뭐 이런 금리와 관련된 어떤 호재성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군들이 좋을 것이다라고 해서 테마성으로 좀 센티미탈적인 상승이고 실질적으로 뭐 실적은 뭐 좋아지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주들 시중 은행들이 사실 좀 약간 어떤 든든한 버팀목이 되면서 지방 은행들이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시중 은행들의 흐름이 사실 뭐 그렇게 핫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시장 상황도 좀 그렇고. 단기적으로 시장의 어떤 중심 테마에 속해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일단 고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은행은 좀 22% 급등했기 때문에 좀 테마성으로 움직인 거다. 약간은 비이상적인 급등이다라고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은행 내일장 고 의견 알아봤고요. 마지막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짚어볼 종목은요. 네, 현대중공업 보겠습니다. 오늘 8% 넘게 올랐죠. 지난달에 아무래도 뭐 조선주들 시장에 빠질 때 잘 버텨줬고 이번 달에 그렇죠. 쭉 조정이 네. 나왔습니다. 현대중공업 내일장 의견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일단 뭐 분위기상 뭐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우리 조선주들이 뭐 어떠한 재료들로 움직이냐 뭐 누구나 다 알고 계시겠지만 유가가 떨어지면 유가가 올라가야지 조선주는 올라갑니다. 유가가 올라가면은 이 어떤 비행기나 이런 것들보다도 좀 싼 배 쪽으로 많이 날른다라고 해서 유가가 막 올라가야지 조선주들이 좀 관심을 좀 받고요. 그다음에 운임이죠. 가장 중요한 게 운임. 운임이 막 올라가야지 해운사들이 조선주들한테 선박을 발주를 해서 조금이라도 배를 빨리 받기 위해서 선 가격을 높이죠. 만약에 뭐 5천억에 발주를 넣었다 A사가 그럼 B사가 나는 5,200억 줄게. 그럼 우리 배분도 만들어줘. 뭐 이런 식으로 경쟁 입찰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주 배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 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를 만들어서 얼마만큼을 남기느냐가 사실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일단 현대중공업이다, 뭐 대우조선 해양이나 뭐 이런 LNG선 위주로 시장에서 어떤 관심을 받았던 종목군들이 최근에 러시아 가스, 천연가스 잠근다 안 잠근다 또 요것 때문에 좀 오늘 올라간 것 같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후판 가격이랑 이제 이 조선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여서 어떤 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인건비, 그다음에 후판 가격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 후판 가격도 지금 굉장히 높은 거고 인건비 때문에 또 그 대우조선해양 지금 또 파업하고 있는 부분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선업이 뭐 몇 년 만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의 어떤 수주를 탈환을 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언론 플레이에 좀 약간 이걸 좀 그 안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올해 상반기에 전 세계적으로 조선 그 배의 발주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뭐 LNG선 위주로 많이 그 수주를 했다 뿐이지 전 세계적으로 조선업 호황은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좀 객관적으로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조선주들도 지금 저는 뭐 10년 동안의 어떤 리포트를 보면 조선업
슈퍼사이클 인재 시작이다라는 게 10년 동안 안 나왔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진짜로. 근데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하시고 현대중공업도 뭐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오늘 이제 뭐 러시아 천연가스 테마로 좀 움직인 것 같은데 좀 보수적으로 보지만 내일까지는 뭐 단기적으로 상승 가능하다.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코인스탑 내중목 고로 마무리해드렸고요. 이어서 무료 방송 고지해드리겠습니다. 내일 4시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창 마감 오늘 방송 끝나고 하면 좋은데 네. 일단 뭐 자료도 많이 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들어오시면 또 제가 또 여러 가지 정보를 드려야 되잖아요. 네. 내일 장 끝나고 하고 4시에 정말 몇 달 만에 하는 공개 방송인지 모르겠는데 방송 보시는 분들 전부 다 들어오셔갖고 같이 좀 이야기도 나누고 많은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내일 장 마감하고 또 편안한 마음으로 또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박근호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박근호의 굿 초이스 함께하셨습니다. MBN 골드 박근호 굿 매니저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